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세상에서 가스라이팅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 2부인데요. 오늘 영상부터는 피드백을 받아들여 영상에서 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가스라이팅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에 이어 가스라이팅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이유를 냉철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은 대체 무엇이고 가스라이팅을 왜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판단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계속 몰아가서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거나 자신에게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왜 할까요? 그건 나르시시스트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게 살기 위해, 완벽한 척 하기 위해 누군가를 계속 속여야 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삶입니다. 그럼 나르시시스트는 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웅대한 자기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우 잘났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건 스스로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한다라는 감각관념, 머스트의 개념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대단하다라고 확신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은 대단해야 한다라고 강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하고 주변에 계속 자기의 만족감을 주어줘야 하는 그런 공급원들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야만 하는 거죠. 자신은 매우 잘나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잘난 자신은 못난 누군가를 종으로 부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났다면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속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까지. 사실은 정말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결핍이 있어서 남의 것을 가져가거나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잘난 것 같은 사람도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르시시스트는 잘난 자신이 줄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것을 교묘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설명했듯 못났다고 해서 잘난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식의 삶을 살 수는 있지만 못난 사람이 평생 잘난 사람의 곁에 묶여 헌신하고 이용당하는 장난감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 가장 곤란해지는 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못났다고 해서 잘난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면 나르시시스트야말로 실체가 드러나면 그 못난 그 실체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건 나르시시스트니까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실체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잘난 척을 해야 하고 대단한 척, 사람들을 속이고 척척척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지금 현실에서 활개를 치는 것 역시 사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종이 되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며 자신은 악착같이 안전하게 살아가려는 영악한 속셈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걸어오거든 그곳에 따라가지 마세요. 정말 잘난 사람,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 가스라이팅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